1996년인데요. 96년. 96년 그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네. 3월에 카이스트가 해킹을 당해요. 근데 해킹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네, 과학 특성화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해커들끼리 항상 그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 전투들이. 아 이건 분명 포스텍 놈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해킹 동아리에서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건데 좀 심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제 주요 파일들을 뭐 삭제도 막 하고. 와. 그래서 학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컴퓨터 해킹을 추적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포항공대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오늘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쿠스 회장인 20살 노정석 씨 등은 포항공대 7개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 비밀번호 체계를 바꾼 뒤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전산 자료를 지워버렸습니다. 수사검사가 놀랄 만큼 완벽한 솜씨였지만 이들은 결국 한 달에 만에 검거돼 노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희 때에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뭐 해킹했대.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는데 뭐 구속됐대 뭐 이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하면 구속되는 거야? 아. 장난친 건데 구속되는 건가? 막 이제 그랬었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러니까 타일러 가지고 너 그 해킹 동아리 다 해체하고 당시 안 한다는 각서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잘 좋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을 것 같은 최초의 해킹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해킹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될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디도스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아,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아.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네.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아.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부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북한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또 얼마 전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예,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이제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천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 정보 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